한마디 귀한 구룡포 대게. 구룡포에 와보면 마음껏 즐길 수 있는데요. 남녀노소 연령을 불문하고 대게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대게는 한껏 김을 올린 찜기에 쪄서 먹어도 맛있고 여러가지 요리에도 조화롭게 어울리는데요. 대게의 영향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전국 대게 중 92%는 경북 지역에서 어획됩니다. 그중 52%를 바로 이곳 포항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엄청난 양의 대게 판매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대게 경매 현장으로 가보시죠. 대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구룡포 대게 경매 현장. 직접 와보니 그 열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빠른 손길로 대게를 구분하는 어부들의 모습도 보이고 구매하려는 분들에게서도 사뭇 진지함이 엿보이는데요.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대게 경매 현장을 와보니까요. 굉장히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싱싱한 대게들을 사고 있는데요.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이런 대게 경매 현장, 이 대게 경매에는 과연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아, 예, 그 구룡포는요, 대게 생산량이 전국의 52% 이상이 구룡포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대게 구매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아주 활기가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 구룡포 대게는 살이 꽉 차고 아주 싱싱한 대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구룡포 대게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예. 저희들은 대게를 잡는 데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서 거기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전국의 52%라는 대게를 생산하면서도 영덕에 비하여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홍보 차원에서 대게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곳에 와서 직접 이 대게를 보니까 빨리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일반 소비자들이 구룡포 대게를 먹으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싱싱한 대게를 맛보시려면요, 구룡포에 오시면 직접 여기서도 구매할 수도 있지만도 전문 대게 식당에 가시면 언제든지 싱싱한 대게를 맛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개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게 아주 싱싱한데요. 그런데 좋은 대게를 고르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좋은 대게는요, 이렇게 싱싱한 활력도가 넘치는 이런 대게가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또 요 색깔이 간푸르리한 여기에 이제 그 좋고, 또 여기 만져보면 자리살이 단단한 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박달 대게, 좋은 대게입니다. 최상품입니다. 얘는 덩치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구룡포에 오면은 대게가 맛있다 해가지고 대게를 싱싱한 거 먹으려고 친구들하고 왔습니다. 이제 여기 와서 보시니까 어떤 점이 좋으신 것 같으세요? 싱싱하고 금방 살아서 뭐 움직이는 게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직접 와서 드셔보니까 어떤 점이 좋으세요? 아, 제가 맛있어 보이는 게를 직접 골라서 여기서 직접 쪄서 그 자리에서 먹으니까 훨씬 신선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먹으니까 맛이 어때요? 엄청나게 맛있어요. 엄청나게 맛있어요? 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구룡포 대게 최고야! 이곳 구룡포 대게 유통센터는 선주들이 직접 운영을 하기에 더욱더 믿을 수 있는 곳인데요. 특히 고객들이 직접 대게를 골라 현장에서 쪄먹을 수 있어 크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한 대게는 원하는 주소지로 택배 배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버릴 것 하나 없는 포항의 대게를 어획하고 판매하는 포항 주민들의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포항을 빛내주는 맛의 효자인 구룡포 대게. 구룡포에 대게타운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대게 생산지인 포항. 포항의 대게를 먹으러 꼭 한번 다시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